네, 반갑습니다. AP 투자연구소입니다. 9월 14일,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. 다우산업은 0.20% 하락, 나스닥 종합 0.29% 상승, S&P 500 또한 0.12% 상승하며 마감되었는데요. 이날 미국 증시는 개장 전 발표된 8월 CPI를 소화해내며 혼조세로 마감되었습니다.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다소 애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.7% 상승하며 전월의 3.2% 및 시장 예상치 3.6%를 소폭 웃돌았는데요.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8월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.3% 오르며 전월의 4.7%보다 크게 둔화되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. 이러한 내용의 개장 전에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우려가 확대되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내용에 대한 연준의 추가 긴축을 고려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 속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되었다는 내용입니다. 한편,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주 개최될 연준의 FOMC에서 금리가 유지될 확률은 97%로 전일의 93%보다 높아졌다고 합니다. 동시에 11월, 12월 금리 동결 전망 또한 상승하였습니다. 미국 증시가 명확한 방향성 없이 CPI를 소화해낸 점은 국내 증시에도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 전망됩니다. 이에 따라 금일 국내 증시 보합권 부근에서의 출발 이후 업종별 개별 장세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변동성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. 치솟는 국제 유가에 국내 기름값도 조만간 리터당 1,800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입니다. 예상 관련주로는 정유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.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로봇으로 낙점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. 예상 관련주로는 로봇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.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